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입니다. 이제 9월도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월요일날 이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뉴스가 많습니다. 뉴욕에 가서 욕설 파문으로 국제적 망신을 시켰던 윤석열 대통령 토요일 밤에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은 사과해야 된다, 유감 표명해야 된다,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고요. 그 MBC가 보도한 동영상이 거의 천만에 가까운 다른 유튜버들하고 합치면요 육박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안보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림수가 상당히 예상된다. 또 CNN과 인터뷰도 했었죠. 오늘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서는 커멘터리 뉴스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국회 외교통상위위원이죠. 김경엽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핵 문제로 긴장관계에 돌아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도발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함의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 위협 가능성을 상당히 얘기하는, 전쟁을 없애야죠. 어떻게든지 평화를 유지해야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저런 식의 방치, 아니 방치가 아니죠. 후보 시절에 선제 타격론을 얘기했던 인물인데요. 정말 걱정 많이 됩니다. 김경호 의원 통해서 이야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박성병의 뉴스클래스에서 그렇게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없는 모양입니다. 또 새로운 인물을 지명했는데 역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뉴스클래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인기 코너죠. 월요일에 박예슬의 민심톡. 지금 지난 주말에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고요. 광화문에도 예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높여 외쳤다 그러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 소식, 집회 소식,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커뮤니티라든가 댓글에서는 국민들이 어떠한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그리고 정말 진짜 여론, 진짜 민심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전용기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국민들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국회의원이죠. 김건희 문제,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논문 표절 의혹, 각종 문제를 전용기 의원이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멘터리 뉴스, 우리 저 김경엽 의원 전화 출연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야, 그렇게 뭐 거짓말로 생트집을 잡았었죠. 한국의 MBC뿐만이 아니고요. 지상파, KBS, SBS, 각종 YTN 모든 언론이 국회 뭐뭐 XX, 그다음에 조 바이든 쪽팔리겠다. 자막이 없어도 정확하게 들리는 이 얘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이것이 뭐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의원은 뭐라 그러고 어느 의원은 뭐라 그러고 다 달라요. 그러더니 이게 국민에게 통하지 않자 방향을 바꿨습니다. MBC가 가짜 조작 뉴스를 했다. 과거에 광우병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완전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바로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를 한 다음에 다 짠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권성동, 나경원, 김기현 의원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것은 MBC 탓이다, 언론 탓이다. 아니 그러면 말이죠, 이 우리나라 언론만 대부분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 CNN 한번 좀 들어보시죠. CNN 뉴스 정도는 들을 수 있지 않나요? 나경원 의원 외국에도 갔다 오고 흥미 나옵니다. CNN뿐만 아니라 폭스 뉴스, 가디언지, 블룸버그, AF통신, 전 세계 모든 언론이 국회에 무슨 무슨 새끼들, 조 바이든 쪽팔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도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입니까? 다 오보입니까? 전 세계 언론,
전 세계 여론을 완전히 호도하고 부정하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자세하게 좀 뒤에 저희들이 본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윤석열 정권의 여권 한마디로 오합지졸이고 숙대밭입니다. 윤석열 정당이 엉망진창되고 또 윤석열 정당 만들려고 하는 계획도 엉망진창입니다. 수요일인가 이제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죠. 그것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무시하고 법원과 싸우려고 하는 검찰 정권입니다. 뭐 여권 내에서는 변화볼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건희를 뭐 미국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김건희 씨를 왜 미국 보냅니까? 법의 잣대에 심판을 받아야죠.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민생에는 아예 손댄 것 같습니다. 신용만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서 그걸 어디로다 돌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대통령실 만드는데, 관저 뭐 하는데, 네? 거기에 무슨 뭐 신축 예산하는데 싹 겨뤘어요, 다. 아주 기술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좀 다른가 봅니다.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거기 김순덕 논설위원이 있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극우 논설위원인데요. 그 칼럼에서, 도발이란 칼럼에서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을 인용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명수 기자하고 7시간 녹취한 내용이죠.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남편이 멍청해도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인물이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처먹고 방귀 달고 다니고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 칼럼에서. 그리고 김건희 스스로 박사학위 반납해라. 김건희 리스크 단어의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김건희를 버리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집권층, 보수층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동아일보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김순덕이라는 그 논설위원의 칼럼에서 우리는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 국민의 역사가 다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항공모함 레이건호 부산항 입방 김경호 의원하고 함께 이 얘기는 좀 자세하고 진지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10만 2천 톤급 80여대의 전폭기를 탐지한 이 움직이는 군사기지라고 그래요. 마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건 들어오거든요. 과거에 우리 한반도에 여러 가지 긴장이 고조됐을 때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핵도발 위험이라든가 특히 트럼프 때 굉장히 이럴 때 이 전략자산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학하는데 이미 입항했습니다. 입항해서요. 사실상 이 레이건호는 실제 전쟁이 벌일 수 있는 가공할 무기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80여대의 전폭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그냥 통째로 날아갑니다. 6.25 전쟁 유가 아닙니다. 결국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발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CNN 인터뷰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쟁을 막고 남북을 평화로 이끌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정부가 이거 굉장히 도발적이고 전쟁 위협적인 요소들을 지금 한반도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반공 문제다, 반북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 치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과학 경호 예산. 어제 MBC 뉴스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된 건데요. 참 희한한 일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국가계약법 위반 계약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자격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사업에 참여하고. 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굉장히 의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SNS나 이런 데 보면 이 카카오 김부훈 회장과 누가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누가 밀고 있을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초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